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연산 팔레트 활용하기를 통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의 연산 블록은 이제 연산 스크립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더하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결과를 무엇으로 정하기 이런 블록에다가 이렇게 연산 블록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변수는 값 1과 값 1을 여기다 놓고 값 2를 오른쪽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스프라이트가 클릭이 될때값 1과 값 2를 더하라는 거죠. 더하고 이걸 방송하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피코라는 캐릭터에서 피코라는 캐릭터에서 더하기 말하기를 받았을 때에 이 결과값을 2초 동안 말하기라고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값, 12, 두 번째 값, 23은 더하기. 계산된 결과는 35. 네, 이런 형태로 계산된 결과값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결과값을 그냥 뭐 35, 25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하는 방법은 연산 블럭에서 헬로와 월드 결합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올게요. 이 상태에서 이 헬로 부분에다가 헬로 부분에다 결과를 넣고 결합하기 이 뒤에 부분에 이제 어떤 값을 넣냐면 입니다. 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값 44, 두 번째 값은 23 더하기 67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 과제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모두 프로그래밍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명령 블럭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도록. 뭐 더하기, 뭐 어떤 값 더하기, 어떤 값. 예를 들어서, 25 더하기 10은 35. 이런 형태로 이 값이 말풍선에서 출력될 수 있도록 이 결합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